황제 펑어의 유일한 초대석 코너, 가늘적 초대석, 청취율 조사 기간, 이렇게나 중요한 시기에 황제 펑어를 구원하러 온 우리 행님, 늘렸다가 뺐다가 몸무게를 고무줄처럼 아주 쥐락펴락, 착한 역할, 나쁜 역할, 무서운 역할, 웃긴 역할 가리지 않고 연기 대변신하는 행님, 마이 행님, 배우 김대명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성이 친한 형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 일터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 형님도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긴장됩니다. 왜냐면 아는 사람이 제 일터에 오면 저 또한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너무 긴장되고요. 우리 김대명 씨 일단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이 우리 김대명 씨 자리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김대명 씨? 네. 여기서는 우리가 네. 응이지만 항상 재성 씨로 호칭을 네, 네. 좀 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그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지압 슬리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제 약속을 한 게 다음에 배우 중에 누가 나오던 한 명은 무조건 똥밟을 것이다. 무조건 이거를 신기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원래는 이제 김대명 씨가 이 슬리퍼의 주인이었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변수가 생겼죠. 물음표 사나이가 한 명 더 추가되기로 해가지고. 그죠. 네, 지금 그분과 제가 봤을 때는 그 영광을 누릴 사람은 나중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영광이에요. 이거 건강해지실 분 뽑는 거예요. 와, 이 보기만 해도 벌써 지금 건강이 지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네. 있는데. 김대명 씨 지금 평균 수명 본인이 원하는 수명 있습니까? 그 지금 일단 100세 시대니까 저는 네. 120살로 하겠습니다. 150까지 갑니다. 이거 신고 오늘 황제파 함께하면 거북이 이길 수 있어요. 진짜요? 무조건. 무조건 십장생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자, 거북이를 이길 자 이따가 뽑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김대명 씨가 사실 5분이면은 제가 긴장이 풀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닉네임들을 좀 지어주셨거든요. 김대명 씨의 활동명 지금 한 분씩 좀 읽어드릴게요. 김대명 씨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일단 3083님. 네, 3083님. 그 김대명 리조트 씨. 네. 빨리 도망가요. 네,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해 주고 계세요. 김 주정희 님. 주정희 님. 김대 명태회 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 네, 격한 환영이죠. 잘 어울리는데요. 네. 성윤익 님. 네. 김대 명란 바게트 먹고 싶다. 네. 맛있겠는데요. 네. 7118님 김대명 빌리지님 화이팅. 저랑 약간 비슷하시네요. 부동산에 많이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리조트하고 빌리지에 많이 웃으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 박혜은님 것도 읽어주시죠. 박혜은님 김대명 탐정 코난 범인은 바로 너다. 이게 풀이에요. 그죠. 네. 재밌네요. 네, 그리고 김소라님. 김소라님 김대명불 허전 김대명민 어서 와요. 네. 요 중에서 본인이 오늘 활동할 이름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뭘로 불리고 싶으세요? 이것도 풀네임입니다. 김대 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도 풀네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발음이 어렵긴 한데 김대 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 좋았어. 자, 우리 주정인님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김태 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님과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대명 씨 먼저 환영의 빵빠레를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 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웰컴. 웰컴 투 황제 파워. 네. 자, 일단 우리 김대명 씨, 정우 씨 그리고 박병은 씨 주연의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가 세상에 17일날 개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생스럽게 또 찍으셨겠죠. 네, 네. 진짜 이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네.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추운 날 찍으셨어요? 네, 되게 추웠어요 이때. 예, 촬영을 거의 인천 그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찍었는데 네. 너무 추운 날이어가지고 네. 지금 생각해도 막 그때 어떻게 찍었나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제목이 조금 빡 오는 제목입니다.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맞아요. 뭔가 손대면은 큰일 날 것 같죠. 흑화될 것 같고. 맞아요. 누가 손댑니까? 그게 스포입니까? 아니요, 스포는 아니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 살짝만. 정우 씨하고 저하고 네. 이제
굉장히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네네. 형사예요. 둘 다. 아. 근데 이제 서로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이제 좀 부업으로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뒷돈도 아, 부업으로 이제, 뒷돈을 받으시는 이제 뒷돈도 적당히 챙기기도 하고 네. 근데 그렇게 또 나쁜 아이들은 또 아니고 아. 이제 적당히 이제 정의롭고 적당히 이제 부패한 친구들입니다. 아니 저희는 사장님 그 SBS 사장님한테 뒷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용돈 좀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용돈을 한 번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죠. 아. 저 그런 애도 아닌데 오늘 형님 좀 대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장님 아. 2만 원만 더 주세요. 이거 그, 한 번만. 저 사장님 저희 그 SBS 사장님이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SBS 사장님 저희 열심히 하는 우리 황재성 군에게 2만 원만 더 주시는 거 어떨까요? 예! 좋았어! 드디어 2만 원 크루가 또 생겼습니다. 김대명 씨가 또 오셔가지고 2만 원을 어제 동생이 일하는 곳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일단 정말 네. 너무 감동적이고요. 네. 다음에 만나면 네. 아 그때 제가 조금 더 맛있는 걸 많이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저희가 그 만나면 네. 그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니잖아요. 아 근데 맨날 사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네. 더 많이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아, 열심히 살고 있는 동생입니까? 네. 인중에 그 주름살을 볼 때마다 지금 하나하나 더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 제가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저를 조롱하고 뭐하고 지금 김대명 씨 친한 형이 와가지고 어? 저한테 고생이 많다고. 네. 일단 근데 사실 캐릭터가 작품 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네. 캐릭터가 사실 너무 정의롭거나 너무 또 빌런이거나 이런 거보다도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적당히 좀 착한데 뒤에 약간 여우 기질도 좀 있고 그죠. 적당히 좀 흑화돼 있고 이런 캐릭터가 좀 약간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사는 게 약간 좀 그렇죠. 100% 아, 착한 사람은 맞아. 없는 것처럼 진정성 있는 캐릭터. 아 맞아. 그 캐릭터가 약간 진정성 있는 것 같아. 이번 영화를 위해서도 좀 혹시 최종감 양했습니까? 네 사실 그 감독님이 좀 원하신 그림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이 친구들이 네. 좀 커다란 이제 일을 막 이제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더러운 돈에 손을 네. 대면서. 네. 그 이제 그게 좀 외형적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네. 좀 촬영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좀 겉으로 드러내려면 좀 몸무게를 줄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우리 김대명 씨가 호감이 갔던 이유가 그때는 약간 저랑 비슷한 윤곽이 좀 있었거든요, 턱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좀 턱이 그늘이 있네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명을 밑에서 지금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 저는 쬐는데, 쬐건 안 쬐건 사실 상관없고, 몇 키로 빼신 겁니까? 아, 사실 지금은 그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네. 더 감량을 한 상태고, 그 저희 이 더러운 돈에 손 대신 말아 촬영할 때는 네. 이게 영화를 촬영한 지가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네, 네. 이때 아마 촬영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제 기억에 15kg 정도. 아니 근데 몸무게가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15kg 빼면 피부가 좀 늘어지지 않나요? 뭐 늘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건강하게 빼는 법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빼는 그렇게 빨리 빼기에는 건강하게 빼기 쉽지 않죠. 아 빨리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럼 15kg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한 5개월 6개월 안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 5개월 6개월을 잡고 15kg. 지금 우리 2년째 못 빼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조미건님께서도 대명님 통통 볼살 다 어디 갔나요? 지금 네. 하셨고요. 정혜수님께서 왜 저 몰래 잘생기세요?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뭘로 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가를 하셨다고. 아 근데 그 촬영할 때는 네.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거의 매일 촬영을 했었어가지고요. 네. 사실 그 식단밖에 없었어요. 거의 음식 많이 줄이고 네. 거의 이제 열심히 촬영하고. 아 소식했습니까? 네. 대식하고 운동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대식하고 운동해서는 살 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또 우리 김대명 씨도 사실 미식가잖아요. 좀 그렇죠. 약간 맛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또 맛있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한 끼도 우리 맛있게 먹자. 그렇죠. 그런데 아 결국 많이 먹고 빼는 법은 없군요. 그런 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요가. 네. 요가가 큰 도움이 됐습니까? 요가도 도움이 되지만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음식을 줄이는 게 짱이다. 아 결국 소식이 몸을 바꾸 실루엣을 바꾼다. 그렇죠. 네, 결국 그거군요. 그리고 요가를 제가 듣기로는 박경림 씨랑 같이 다니셨어요? 맞아요. 저기 경림 누나랑 같은 곳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네. 배우고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알게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 저희 영화 제작 발표회 때 네. 이제 그 경림 누나가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네네. 분들이 아시게 됐죠. 아 그래요. 박경림 네. 씨는 요가 실력이 뭐? 아 굉장하시죠. 저보다도 오래 아, 하셨어요. 그래요? 네. 김대명 씨도 그러면은 뒤꿈치 목에 걸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마 안 될 걸요. 그럼 요가원에서 배우면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일단 다 좀 몸이 좀 더 유연해지고 네. 등을 좀 더 곧게 펴고 뭐 이런 거. 아, 등 자세 바르게 하고. 그렇죠. 자, 말씀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약간 5분에서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처음에 우리 방송 도착했을 때 긴장감과 지금의 마음 상태 좀 어떻습니까? 아, 일단 굉장히 지금 심박수가 안정이 됐습니다. 아, 그죠? 네. 제가 한 5분 본다 그랬죠. 네, 지금 얼굴에 눈이 네.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편하죠? 네. 저희는 사실 그 SBS에서 아, 이거 뭐 비공식 카페 같은 곳이에요. 아. 그 정식으로 초대 안 해도 길에서 지나가시던 연예인분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뭐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소리도 지르고 가고 다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 사실 그 지금 제가 그 네. 이재훈 씨랑 네네.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바쁘시네. 그 재훈 씨한테 제가 나 얼마 그, 전에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나 그 재성이 라디오 나 가 네. 그러니까 형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니까 역시 네. 역시 다녀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만하죠. 아주 재밌는 곳이네요. 아니 배우분들이 이상하게 배우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너무 재밌다고. 그 이재훈 씨도 오셔가지고 이런 거 녹음하고 가셨습니다. 자기야 나 치킨 먹고 싶어. 이런 거. 깜짝 놀랐네요. 내 뒤에 있는 줄? 어, 네. 어, 이재훈 씨가 녹음하셨고 구교환 씨는 한마디. 그다음 황정민 씨는 아 여보 브라더 5만 원 들어와 들어와. 네. 정우성 씨. 여보 나 3만 원만 줄래요? 네. 김성균 씨. 여보 만 원짜리 한 장 있어. 네. 다 모든 분들이 방명록처럼 이런 걸 남겨놓고 가세요.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자 일단 주정희님께서 김대 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님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가 17일날 개봉을 했다고 지금 문자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나요? 다른 감사합니다. 분들에게. 자 그리고 문자를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시네요. 네. 번호랑 같이 읽어주십시오. 네. 2704님이 이거 주 제목을 줄여가지고 네. 더 돈 손마라고 네. 아주 센스 있게 보내주셨고요. 배우들끼리도 이렇게 부릅니까? 아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아, 더 돈 손마. 네. 그리고 송명숙님이 노래로 해달라고 지문이죠. 이거 대본에 나오죠. 선대면 턱 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검은 돈.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검은 돈의 박자를 너무 잘 쪼개주셨습니다. 코미디언들이 너무 좋아하는 박자죠. 2975님. 예? 빵디가 동생? 또 그런다. 내가 손님 들어올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손님 들어오시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 정말. 임춘명 씨, 대명 씨, 그 턱으로 내 정수리를 찍어주면 안 될까? 아, 이제 아직 그 턱으로 정수리를 찍기에는 조금 네. 더 감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희는 칭찬을 약간 청취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약간 하드코어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일단 저는 오늘부로 이 영화를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녀가시고 난 후에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심야 영화로 볼 예정이고요. 감사합니다. 김대명 배우 주연의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다들 보시면서 과연 더러운 돈에 손대면 어떻게 혼쭐이 나는지 여러분들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극장이 이 영화관이 지금 힘을 조금씩 잃고 있어가지고 저는 네. 그 감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맞아요. 그 큰 스크린으로 보고 배우들 막 그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우리 재성 씨가 네네. 영화 진짜 좋아하잖아요. 제가 엄청 잘 알고 네. 집에서 쉬는 날도 뭐해? 그러면 형 영화 봐요. 하루 종일 영화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영화 좋아하는데 네. 아마 우리 영화도 보면 정말 또 다시 집에서 또 찾아보게 된 영화 되지 않을까. 일단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분들이 워낙 또 맛있는 연기들을 해주시니까. 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김대명 씨가 추천해 주신 노래고요. 거미 씨 남편이죠. 그렇죠. 예, 거미 남편 현 배우 조정성 님의 샴페인 준비했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도 알아요 울지 말고. 자, 조정석 샴페인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고르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조정석 씨는 네네. 저하고도 이제 베프죠. 굉장히 친한 친구기도 하고 네네. 또 슬기로운 사생활을 하는 드라마를 같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여기 뮤직비디오에 네. 저하고 공효진 씨가 음흠. 주연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참석만 한 건 아니고 참여를 하신 거죠. 그쵸, 참석도 하고 촬영도 하고. 참석을 한데 거기서 이제 촬영까지 일로. 그쵸.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죠. 참석을 해야지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경호 씨도 참석을 하고. 아, 그다음에 감독도 하고. 아, 감독. 아, 거우. 감독을 정경호 씨. 네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되게 재밌습니다. 혹시 안 본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어, 지금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 네. 이미 본 분이 계시네요. 아, 그러네요. 박유정 님께서 더돈 손마 벌써 줄였어요. 더돈 손마 어제 보고 왔는데 짱 재밌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 대한민국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위에 좀. 네. 많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입소문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또 실력 있잖아요. 네. 그리고 3162 님께서 어제 무대 인사 다녀왔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대명 오빠. 어제 했어요? 네, 어제 했어요. 아, 주말 무대 인사를 했고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제 서울 시내. 네. 이제 버스 타고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사 인사했죠. 아, 고맙습니다. 팬분들이 선물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셀카도 찍고. 아, 셀카 찍고. 네. 어머나. 감사.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현장에 계셨던 분인가 보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1224 님이. 네. 더러운 돈에 손 대지 마라 봤는데 완전 김대명 영사 화보집이 따로 없네요.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한테 계속 강추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왜? 아니, 무슨 화보집입니까 이거?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1224 님 이거 뭔 말입니까? 우통 까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바다 위 같은 데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배에 식스팩 있습니까? 그럼 나 형님이랑 더 이상 못 만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턱에 그늘도 당장 지우세요. 알겠습니다. 더 지우셔가지고. 자, 그리고 0752님께서 지압 슬리퍼는 언제 신겨요? 라고 또 이제 목적이 다른 데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 여러분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주인이 김대명 씨였는데 아, 요게 이제 그 한 분이 더 오시기로 갑자기 저희가 계획이 되는 바람에 그분과 그 150세 장수 그 수명을 걸고 누가 지압 슬리퍼를 가져갈지 이따가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사실 여러분 김대명 씨와 저는 서로 위험한 토크를 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20대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역사를 알고 있는 서로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어땠는지 사실 형님한테 저는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제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그 사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 위에 두 기수 선배님이에요. 네, 제가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아유. 네. 뭐 제가 나이도 있고 학교에. 네네. 뭐 사실은 마음속에 동생들이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네.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뮤지컬 학교 내에서 그리스라는 뮤지컬을 했었는데. 아, 뮤지컬이죠. 예. 그 뮤지컬 안에서 제 역할도. 네. 정확히 기억나요. 소니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저 소니였어요. 맞죠? 네. 근데 정말 그 노래 알죠?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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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재성 씨밖에 안 보여요. 혼자서 사실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주인공이 아닌데 공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잠깐만요. 혼자서, 아이고, 잠깐만. 마이크 안 올려?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잠깐만. 임팔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거 지금 내 실력 칭찬 지금 나오고. 잠깐만. 가만 있어 봐. 아니, 여러분들. 그래서 재성. 네. 씨가 나는 너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야! 황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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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글이 말짱한 황제파 쉬지 않는 드리블 근데 황제파 진행시켜 황제파 SBS 파워 FM 황제파 날 삐딱하게 말할 때 틀어주면 그 딱 박히는 황디 목소리의 입장권 스부스에 글을 딱 붙이면 파워FM 황제 파워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차례. 네, 우리 형 김대명태 회무침 형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긴장이 좀 풀렸습니까? 네, 많이 풀렸죠. 예, 이제 얼굴 윤곽이 정확히 보이네요. 아, 근데 눈도 좀 풀리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직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 함정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작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트랩을 좀 많이 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다음 코너가 저희가 이 게스트 오면은 무조건 이 코너 해야겠어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광고를 듣고 와서 전주 1초 듣고 맞추기
요기 특기라는 김대명 씨와 함께 전주 들어갑니다 코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특기자가 왔어요. 돌림판 돌려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음악을 딱 거기 나오는 초수만 듣고 맞추는 코너인데 1초밖에 거의 1초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10초 뽑으신 분이 초아 씨? 초아 씨밖에 없죠. 초아 씨 외에는 한 분도 10초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의 1초만 듣고 맞추기가 특기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너에는 드디어 이 지압 슬리퍼의 두 번째 후보죠. 지금 초면이라서 사실 밖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결례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150살 장수를 기원하며 박병원 배우님이 또 오신다고 서프라이즈 연락이 와서 박병원 배우님 함께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 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님과 이 같은 결로 닉네임을 또 우리 박병원 배우님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뽑힌 분께는 선물 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김대명 씨, 네. 광고 깨꽁 한번 외쳐보실래요? 광고 있지 까꿍.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자, 지금 스튜디오에 지압 슬리퍼의 주인이죠. 반가운 분이 지금 쳐들어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컴온. 네,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이번... 톤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러가지고 톤만 좀 맞춰주십시오. 자기소개 컴온. 안녕하세요. 저는 더러운 돈에 저기.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해서 승찬 역을 맡은 박병원입니다. 총대. 빠리 무게 빠리. 무슨 샤머니 집. 원래 이런 취임새를 좀 좋아하시나요? 가끔 좋아하죠. 근데 저희 스타일인데요. 네. 저희 방송 스타일입니다. 이런 이상한 취임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대명 씨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청취자분들이 일단 닉네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 배우님 박병원 배우님도 저희가 닉네임을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번호와 함께 읽어주시죠. 자,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세요.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7745님이 박병은갈치 구이는 역시 제주도. 네, 박병은갈치 구이는 역시 제주도. 0024분이 박병은 반지 말고 금반지 내놔. 근데 그렇게 읽으면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박병은반지 말고 이렇게 좀. 박병은반지 말고 금반지 내놔. 네, 좋습니다. 네. 또 가시죠. 9210님이 박병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네, 좀 착하죠. 홍순용 씨가 박병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자, 지희성님이 박병 은방울 남매. 이거 저 박병 은방울 괜찮네요. 공치로이 분이 박병 은하철도 구구구구. 이은재님 것도 마음에 들어요. 우리 부동산 또 좋아하잖아요. 괜찮네요. 박병 은마 아파트 살고 싶다. 좋죠. 네, 우리 또 부동산 항상 이렇게 조합원이 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조합원이 되고 싶어요. 이 진솔한 방송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엄마 아파트 살고 싶다. 조합원이 되고 싶네. 네. 이게 풀네임입니다. 자, 그럼 박병 은밀하게 위대하게 박병 은방울 남매 박병 엄마 아파트 살고 싶다. 조합원이 되고 싶네. 하하하. 여기까지 셋 중에 어떤 거 뽑으시겠습니까? 지금 김대명 씨는 참고로 김태 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랑 순대랑 오징어 순대랑이거든요. 어떤 걸로 가시겠습니까? 박병 엄마 아파트 살고 싶다. 조합원이 되고 싶네. 하하하하. 이훈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특별한 추억을 여러분께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이훈재님이면 그 골키퍼 분이신가? 동명이인이실 수도 있고요. 그건 이훈재님 아닌가? 저도 낚였네요. 되게 위험한 분이시네요. Dangerous. 눈이 되게 맑으시네요. 요즘 처음 뵀는데 눈빛이 되게 맑으시고. 그게 위험한 형이에요. 눈에 개구쟁이 기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드글드글하신데요.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대명이 진짜 잘하네요. 김태명 씨요? 5분 동안 엄청 긴장하고 그 뒤로 그랬죠. 지금 엄청 편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김대명 씨 부르니까 그랬어요. 평소에 저희가 하던 것처럼. 네. 자, 일단은 원래 안 오시기로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네. 오늘 공교롭게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네. 어제 갑자기 저희 뭐 무대 인사하고 회식하고 중간에 대명이 혼자 간다고 그래서 뭔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제가 어제 갑자기 같이 갈까? 또 의리 또 의리를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잘 좀 얘기를 했거든요. 재밌어 보이게 좀 얘기를 했더니 나도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봐라 형 그럼 함께 가요. 잘한다. 그렇군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그죠. 네. 형 나와 보니까 저희 방송 재밌죠? 아, 너 이거 해? 네. 아 저희죠 그럼. 단월적 자유이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아까. 네. 좀 의외셨나요? 네, 의외고 또 한 살 적다고. 네, 그것도 의외셨나요? 네. 아까 그 문자 혹시 병원 배우님께서 보내신 건가요? 아니요. 재성 씨가 형이라고요 하고 물음표. 그건 아닌데. 네. 대명이가 워낙 또 동안이라. 아, 네. 아, 또 많이 헷기시네. 또 요즘에 또 이게 또 쉐이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오늘 좀 멀어졌습니다. 네. 아, 저희 사실 그 턱선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어제 회식했더니 저도 아가미가 좀 많이 부었네요. 그게 부은 건가요? 네, 많이 부었어요. 아, 근데 표현력이 아가미라고 또. 저희는 이제 네. 아침에 이제 분장할 때 어제 좀 먹어서 아가미가 많이 부었다. 그러니까 아가미라고 표현은. 이게 좀 네. 학교를 좀 타는 것 같아요. 이게 중앙대 분들이 이런 네. 개그를 네, 저희 뭐 하정우 이런 친구들도 아 형 오늘 좀 아가미가 많이 부으셨네요. 뭐 아 이런. 그러시네. 네네네. 하정우 씨하고 말투랑 화법이 좀 비슷하시네요. 저희 학교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말투도 약간 네. 뒤에 살짝 네, 볼륨 줄이시는 게 네, 맞아요. 제가 또 뭐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는 또 성대잖아요. 저희는 또 성대 스타일은 또 이렇게 좀 밑에 있고 네, 진솔하고. 그 무게 있고 까불까불하지만 600년 전통을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네, 대단한 학교죠. 학벌로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금지돼 있잖아요. 저희는 거의 손을 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억울하시면 하정우 씨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우리 배우님을 사실 모신 이유가 두 분이 같이 이제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주연으로. 네.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줄여서 더돈손마. 더돈손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건지. 저는 이제 두 명의 형사가 이제 비리에 연루돼서 네. 더러운 돈을 손대게 되면서 네. 급하게 이제 이들을 이들을 옥죄러 탐문하러 나오는 광수대 팀장이죠. 아 그러면은 두 분보다는 고위 관료시네요. 그렇죠 팀장이니까. 그죠. 사실 역할을 맡다 보면은 고위 관료가 조금 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몸 쓰는 게 좀 적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형사들이 뛰어다니고 현장에서 더 가니까 네. 아무래도 고위직들은 보통 지시하고. 사무실에서 지시하고 사무실에 있거나 차에 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역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했고 네. 뛰어다니는 것도 하고 그 무빙에서도 혼자 지시하고 잘 안 싸우시잖아요. 네, 이제 아마 무빙 2에서는 아마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무빙 소식까지 저희가 듣게 돼.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해서 무빙까지. 그리고 김대명 씨나 아까 이재훈 씨랑 찍은 협상의 기술이라는 네, 드라마. 그죠. 몇 개로 홍보하는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조명가게. 조명가게도 있고 조명가게. 또 지금 또 돼지우리라는 작품도 찍고 있고요. 돼지우리요? 네. 돼지우리 또 뭡니까? 해빙 같은 겁니까? 돼지우리는 아주 재밌는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박병훈 배우님도 또 찍고 있는 거라든지 또 홍보해야 될 거 있으면 미리 예고해 주시죠. 저는 넷플릭스 탕금이라는 사극이 끝났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의 하이퍼나이프라는 설경구 형과 박은빈 양과 찍은 네. 준비하고 있고 또 하정우와 네. 골프를 소재로 했던 로비라는 네. 영화가 또 내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네. 유료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홍보하면 이제 유료 서비스여가지고 저희 목동이죠 여기가 네. 아파트 여기 요즘 누가 봐도 아파트죠. 그렇죠. 요즘 네. 목동이 또 적의 구름이고 네. 막 하늘 파란 건 하늘이에요. 조합원들이 네. 목동도 조합원 이제 하두고 있더라고요. 장래희망의 조합원. 장미망이 조합원 좋죠. 너무 좋죠. 임장이나 가시죠. 비는 날에 임장이나 가시죠. 네. 자 여러분 지금 김대 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님과 박병 음마아파트 살고 싶다 조합원 되고 싶네 하하하님과 함께 전주 들어갑니다 코너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 맞추기가 특기라는 대명 배우님과 제가 맞출 거고요. 우리 박병훈 배우님이 돌릴 거예요. 네네. 박병훈 배우님이 여기에 나오는 초수를 돌릴 겁니다. 그 전에 두 분의 기운을 한번 보려고 한 번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를 뽑은 사람이 초하씨밖에 없어요. 가수 초하씨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박병훈 배우님부터 네.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기운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10초, 5초, 2초, 3초, 1초 숫자가 골고루 적혀 있고요. 자 우리 박병훈 배우님 돌려 돌려 돌림판을 본의 아니 버전으로 좀 외쳐주시면서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네. 어린이 돌려 돌려 돌림판. 좋아 좋아. 갑니다. 자 박병훈 배우님의 기운. 자 오늘의 기운은 과연 마라 10초 나.
네, 10초는 아니었다. 2초였다. 2초. 근데 2초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2초 그쵸? 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아. 자 다음은 우리 형 동네 형 김대명 형. 김대명 씨의 기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돌려 돌림판 본의 아니 버전으로. 돌려돌려 돌림판 출발. 야. 갑니다. 갑니다. 10초 나옵니까? 10초 나옵니까? 더더더 엄마 더더더더 엄마 10초! 10초! 무슨 소리야 1초잖아요 아니 아니 봐봐 1초잖아요 10초! 10초요 저 아니 아니지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한 바퀴가 이거, 살짝 이거. 돌면 1초죠 아니, 스프링이 이거. 자 손 대지 마 패건 들지 마라 손목까지 날아간 게 자 요 뒤에 지금 스프링은 10초고 아니 10초 쪽으로 가 있잖아 지금 뾰족한 이 화살표는 지금 1초인데 야. 아니죠 저 스프링이 일로 튕겨야 1초죠 아, 아. 1초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10초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이거 이거 이름 죄송합니다. 아 저희 왜냐면은 저희 에이. 그 제작진 자체가 그 도덕적인 양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2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없어. 아 이렇게 받으면 진짜 더러운 돈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출연료 받으시면 진짜 더러운 돈이 되니까 대명 씨 앉아주시고요. 아 아깝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돈 손마. 자 더돈 손마 팀의 지금 10초를 누구보다도 아마 김대명 씨가 가져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박병훈 배우님께서 이제 돌릴 거고. 1초 노래 전주 듣고 맞추기는 난 자신 있다 라고 했던 김대명 씨가 정답을 맞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배우님께서는 노래 좀 자주 들으십니까? 즐겨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나마 가끔 간간히 듣는 노래는 어떤 종류입니까? 조금만 더 아카펠라. 침묵이 길어지면 아카펠라를 들으신다고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트펠라 하우스. 아 비트펠라 하우스 너무 좋다. 실제 있는 가수들입니까? 어 비트펠라. 저 잘 몰라가지고. 죽여요. 누구 죽여? 두둔 두둔 둔. 두두두두둔 두둔. 어 그거예요 진짜. 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카펠라랑 비트박스를 혼합한 그룹인데. 네. 모든 소리를 다 내면서 노래까지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 뭔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네. 다 각자 악기 소리 내면서 근데 비트박스처럼 하는데 EDM도 막 나오고 다 하겠네요. 킥킥킥킥킥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꽤 잘하시네요. 둔두둔두둔둔. 좋네요. 두두두두둔둔. 코미디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결을 가지신 분. 재밌어요.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그거 너무 좋. 요즘에 그거 빠져 있어요. 아카펠라. 아카펠라에 빠져 계시는 우리 비트펠라 하우스. 비트펠라 하우스. 비트펠라에 빠져 계신 펠라. 네, 비트펠라에 빠져 계시는 우리 박병훈 배우님.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대명 형님과 제가 정답을 맞추면 정답 보내주신 청취자 6분께 선물을 드리고 못 맞히면 딱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병훈 배우님은 낚시가 특히 싫어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오래 했죠. 평생. 내공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35년 정도. 35년이요? 네,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아 그러면 도시오브 같은 데서 섭외 안 들어왔어요? 도시오브. 나갔다 오셨습니까? 예, 그 뉴질랜드인가? 외국으로 가셔가지고 아, 그때만 보셨구나 시즌2인가 3 시작할 때 저는 최근에 낚시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도시어부를 다시 정주행을 이렇게 사가고 있는데 이수근 씨도 도시어부 하다가 낚시에 완전 푹 빠져갖고 맨날 사진 올라오더라고요 어디 네. 포항의 배 위에 있는 사진 마침 너무 잘 됐습니다. 낚시 내공 35년이시면은 이 돌림판 돌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 네, 네 낚시거리 느낌으로 촥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하면은 저희 샤머니즘 음악이 나올 거고요. 약 3초에서 5초간 들어주시고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외쳐주십시오. 돌려 돌려 돌림판. 아니요 아직 자, 3초만 들어주세요. 10초 나와라. 큰 소리로 10초 나와라. 따라해주세요. 10초 나와라. 10초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효도할게요. 효도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림판. 돌아. 출발. 자 아주 얍삽하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지금 10초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낚시왕 낚시왕. 우와 5초. 5초. 방금 여러분 스튜디오에 새가 들어온 게 아니라 박병훈 배우님과 김대명 배우가 낸 소리였고요. 한 번 더 돌리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건 뭐냐? 노래가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래가 뭐 30초짜리다. 그럼 5초부터 이제 듣는 거예요. 지금 5초를 뽑고 10초를 뽑고 2초를 뽑아야지 쉬워지는 거고 1초 뽑으면은 이제 우리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갑니다.
갑니다. 돌려 돌림판. 돌림판. 음악 듣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근데 엄마보단 조금 덜 사랑해. 아빠 나갈 때 엄마 웃는 거 봤어? 아빠 나갈 때 엄마 웃는 거 봤어? 돌려 돌림판. 돌림판. 출발. 아 잠깐만요. 아 지금 잠깐만요. 아 이게 생각보다 지저분하게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아 죄송한데 두 바퀴 이상은 좀 돌게 해주셔야지. 그 옆으로 3칸 이거는 안 됩니다. 부부님. 돌려. 돌림판 출발. 10초 나와라. 아 근데 진짜 나와라. 자 더더운 손마. 1초. 오 댐. 네 충주 댐이라고 해주셨어요. 와, 충주 댐. 아 참 하기도 힘들겠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김대명 배우님께서 1초 듣고 노래 맞추기가 특기라고. 특기니까요. 웬만하면은 그 특기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특기라고 해주셨으면 저희가 또 우대를 해드려야죠. 든든합니다. 나의 보험. 우리 전주 들어갑니다. 보험. 자 우리 김대명 배우님 5초부터 1초 듣기 나왔습니다. 5초부터 1초 듣기. 자 두 분 우리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자 음악 준비됐죠? 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효과음이 나오는 노래면 우린 진짜 다 망한 거예요. 아... 저 옛날에 비행기 지나가는 거 걸려가지고 진짜로? 예. 비행기 이륙도 안 하고 끝났어요. 진짜 휘잉 여기서 끝이었어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자 뭔가 오죠? 느낌이 오죠? 자 김대명 씨 빨리 머리 쥐었잖아요.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머리를 쥐었잖아요. 저는 조금 느낌이 왔어요. 쓰면 될까요? 지금 쓰면 됩니다. 와. 절대 얘기하지 말고. 와 진짜 이 형 맞추는 거 아니야? 진짜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게 네. 종이에 일단 적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노래의 전주인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를 듣고 와서 저희가 정답을 바로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디토. 대박입니다. 여러분 노래 듣고 오셨고요. 지금 김대명 씨가 노래가 나가고 전주가 나가고 약 20초 정도 머리를 들기름 짜듯이 저 짜고 바로 정답이 생각나서 지금 적었고요. 과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자 일단 우리 김대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님과 우리 박병 음마 아파트 살고 싶다 조합원 되고 싶네 하하하님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에 1초였죠. 문제의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면은 수정할 시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벌써요? 아 사실 근데 안 바꿀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다시 준다고요?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받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요. 자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병 음마아파트 살고 싶다 조합원 되고 싶네 님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 김대명태 회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랑님 과연 그가 생각한 정답 1초만 듣고 난 모든 노래를 맞출 수 있다. 세상 모든 노래를 맞출 수 있어. 덤벼라 양아치 제작진들 갑니다. 내가 간다 간다 김대명의 정답이야. 바로 버터플레이 그렇지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대단하다. 자 국가대표 공식 자세 박병 배우님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착지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6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진짜 잘 맞추네요. 근데 저보다 감사합니다. 답을 빨리 적으셨어요. 와 대단해. 듣자마자 알던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배우님께서는 감탄을 또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예 모르셨어요? 아예 몰랐어요. 근데 노래는 원래 아시는 거죠? 몰랐어요. 아 제목을 모르셨구나. 네. 아, 노래는 아시죠? 노래는 알죠. 네. 음악에 비트펠라에만 빠져 계셔가지고 또 시작이 돼요. 기계시네요 기계.
비스펠라를 너무 좋아하고 조합원이 꿈이 우리 박 배우님. 자, 일단 여기서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4부에 바로 당첨자들 발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감미롭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 스타일이야.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황재성의 황제파워. 황제파워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4부고 시작하면서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해드린다고 했죠. 세 분씩 두 분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부터 해볼까요? 네. 3213님. 네. 8377님. 네. 그리고 5060님. 좋습니다. 김수민님, 윤려경님, 지효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제 방명록을 남기는데 두 분의 이제 닉네임이 활동명이 너무 좀 괜찮아가지고 네네. 본인의 입으로 한 번씩 본인의 닉네임을 녹음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무침 씨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 명태 회무침이랑 오징어 순대 먹으러 갈래?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 엄마 아파트 조합원이 되어보자. 하하하. 아, 좋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분의 방명록이 끝났고요. 저희는 주간 황재성 좀 고급스러운 코너거든요. 조금만 좀 고급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보이시죠? 저 멀리서 입장하고 계시는 거. Come on. 아, come on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I'm sorry. 아, 외래어 좀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네, 세정대원님 지켜보고 계시죠? 아, 안 된대요. 네. 바람에 날려서 휘청거리면서 들어오시네요. 뭐죠? 지금 몸무게가 가볍다고 자랑하시는 건가요? 네, 사연 주시죠. 네, 받았습니다. 838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팡디, 저희 남편은 집에만 오면 무슨 자신감인지 노래를 항상 큰 소리로 부르는데요. 엄청 과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요. 근데 그게 참 예스러워요. 옛날 스타일에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잘하는데요? 잘해. 좋네요.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부르는데 듣다 보면 짜증이 너무 듣기 싫어서 제가 아우 좀 그만 좀 해 진짜. 조금만 더 여성스럽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우 좀 그만 좀 해 진짜.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랬더니 남편이 나 노래 좀 하자. 대집에서 나 노래 좀 마음껏 부르자. 아주 별거 아닌 사연인데 두 분 때문에 조금 딥해졌네요. 하는데 아니 너 매일매일 마음껏 부르잖아. 마치 평생 못 부르고 산 것 마냥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 남편아, 집에서 실컷 불러라. 회식 가서는 부르지 마. 어린 애들이 싫어해. 네, 오늘은 노래를 정말 못 부르는 남편을 두신 8384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실력이 형편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데요. 저 갑자기
귀가 좀 뜨거웠습니다. 한숨 소리가 너무 뜨거워. 아, 죄송합니다. 온천인 줄 알았어요, 전. 어, 저 말투도 조금만 고급스럽게. 네. 온천인 줄 알았어요. 교포예요? 아, 교포입니까? 아니 근데 화면 보니까 이게 약간 뻥튀기. 아, 말투 조금만 느리게 좀 알겠습니다. 네. 9965님께서 이 무슨 재능 낭비인가? 다들 왜 이렇게 코콜 연기를? 여러분, 저의 산티나는 연기가 그리우셨죠? 6654님, 박병훈 배우님 여자 목소리로 그만 좀 해 녹음해 주세요 요청이 와서 그만 좀 해 될까요? 여자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Cue. 오늘 제가 선곡해놓은 노래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선곡을 해놨네요. 남편분, 아내분이 항상 반대해도 역결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끝까지 버티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강산에. 아, 이 코너 끝나고 지압 슬리퍼의 주인공 찾아드릴게요. 아이고야. 기대하세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do, welcome to world. 자, 퇴사자들은 빨리 집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사자 인도 하우스. 그렇습니다. 서로의 청춘 시절을 아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건 언제나 쑥스러우면서도 너무너무 기분이 참 좋은 일이죠. 예. 나의 20대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대명형과 함께하는, 그리고 오늘 처음 봤지만 정말 내 사연이야 박병훈 엄마 아파트 조합원장 되고 싶다라는 그 행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드페 오프닝은 퇴사자의 도를 열어보겠고요. 지금 두 명이 지압 슬리퍼의 도를 손으로 두세 번 만져보더니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이 지압 슬리퍼를 보내준 우리 청취자가 특별히 바닥에다가 도를 뾰족하게 갈아서 저에게 보내준 지압 슬리퍼입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을 돌려서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이 지압 슬리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대결을 시작합니다. 빵댕이들아, 이 안으로 월드페로 자, 사랑사랑 두 분 흔들고 계시고요. 자, 667 하나님께서 박병훈 배우님 퇴사자 멤버 되실 뻔했다는 얘기 듣고 이 노래 부르시나 모두 아주 예전 퇴사자 멤버가 되실 뻔하셨어요? 아, 이거 많이 나갔던 얘긴데요. 네, 제가 가까이서 좀 말씀해 네네.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릴 적에 이제 제가 예고를 다녔는데 연락이 왔었죠. 어디서요? 이쪽 제작사 또 퇴사자 제작하신다고 그때. 네.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연기에도 꿈이 있어서 그때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까? 네네. 이럴 수가, 퇴사자의 멤버에 우리 박병 엄마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고 싶다님께서 세상에 멤버가 될... 그럼 아까 얘기했지. 1920님께서 박병훈 배우님 얼굴에 퇴사자 있으면 퇴사자상이야 라고 해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고 들으니까 지금 그러죠. 알고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숙명의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운 손마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자,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는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더러운 돈에 손을 분명히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느낌. 자, 두 분의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가위바위보로 먼저 돌릴 사람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증거 해주세요. 시작!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둘 다 주워! 자, 세상 뾰족한 이 지압 슬리퍼의 주인공! 갑니다!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자, 상관없죠. 아직 주인공이 아닙니다. 순서만 정한 거예요. 그러면 네. 김대명 배우님 순서만 정한 거예요. 오케이. 자, 돌려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실 거예요? 순서 정하기예요. 순서 정하기. 저 뒤에 하겠습니다. 아, 없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퇴사자가 될 뻔했던 박성 음마 아파트 조합원장님. 자, 갑니다.
몇 초 몇 초 몇 초 1초 1초 나왔습니다. 이제 1초 1초가 나오죠. 자, 이 노래를 듣고 지압 슬리퍼를 신고 우리 이따 점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일단 신고 있어. 아니 모르지. 자, 김태 명태 외모침 먹고 싶다 오징어 순대님께서 오케이 오징어 순대 가자 가자 렛츠고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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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명태 외모침 예! 오죠! 자, 신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벗으세요. 지금 빨리 벗어요. 뛰어야 돼.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현정이 누나 나왔어. 시간이 없습니다. 김현정 정도나 나왔어. 갑니다. 여러분, 원투 스리퍼 하면 뛰신 거예요. 지금이야! 자, 이제 살랑살랑 흔드세요. 정도 나와야 괜찮은데? 얼굴 피가! 자,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저희는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압 슬리퍼를 신고 좀 이따가 단체 화장실을 가겠습니다! 괜찮아? 어, 생각보다 나갔는데? 진짜? 우와, 소! 자, 제 어깨를 잡고 기차 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제 어깨를 잡으세요! 자, 잡으세요! 칙칙 뽀뽀 칙칙 뽀뽀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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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치로! 미치로! 자, 이 지압 슬리퍼를 신는 자, 좋게 예상합니다. 15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져서 150살까지 박병원 배우요! 씨야! 며칠이 지났어. 자, 김동준님 박병원 은근슬쩍 움직임 멈추지 마세요 해주셨고요. 어, 괜찮아요. 박병원 배우님께서 얼굴 혈색이 벌써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구경 못하시는 6차 산업혁명까지 우리 박병원 배우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르는 자동차, 나르는 기차, 초전도체 김수한모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쥐쥐카포 소리머리 온다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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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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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불로 장생! 다 와포! 아, 그만해. 지금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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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대명이 문자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1288님 박병원 마트님 들 것 보내주세요. 자, 아직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옵니다. 아직 들 것 볼 때 아니에요. 아직 들 것 볼 때 아닙니다. 담았어. 담이 왔어요? 아프니까. 그럼 지압 슬리퍼로 풀어야 돼요. 자, 뛰세요. 마저도 모두 무너진 거.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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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장수! 불로 장생! 불로 장생! 짜다다 장수! 일단 쉬세요! 일단 쉬세요! 다음 노래가 있습니다! 자! 박장수님! 박장수님! 우리 문자 읽어주십시오! 약속인데 정유림님! 일을 못하겠네. 정유림님! 정유림님! 약속 취소하세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건 천생장수. 천생장수. 오케이. 솔리드. 솔리드. 천생연분. 비가 솔리드. 이거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 안무가 있던 천생연분.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자, 여러분 현재 보라에서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포 두부장수가 왔나요?
제발! 왼쪽! 오른쪽! 왼쪽! 더러운 돈에 손 대지 마라! 병훈이 형 무릎 좀 더들어, 병훈이 형! 더러운 돈에 손 대지 마라! 아! 여러분, 배우 한 명이 자신의 발을 포기하면서까지 영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야 영화 더러운 돈에 손 대지 마라 오늘 당장 예매하세요. 심야 영화 가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혼자 오싹한 느낌을 느끼고 싶으면 혼자 가서 더러운 돈에 손 대지 마라 진행시켜! 진행시켜! 자 오늘 당장 예매 각입니다. 문성환님, SBS 사장님, 박병원 배우님 출연료 2만 원만 더 주세요. 네, 2만 원 더 주겠습니다. 자 김대명님 문자 읽어주세요. 이따가 네. 도착하면.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외쳐주십시오. 갑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장수하세요. 자 여러분 장수 지금 수명이 벌써 한 50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박병원 배우님 자 임준명님 읽어주세요. 임준명님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태명님도 지압 슬리퍼 맛 좀 보게 해주세요. 30초만이라도 후배한테 양보 좀 해주세요. 컴온! 좋았어! 예! 자 신발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께서 자 김태명님 자 저희가 아스팔트에다가 뾰족하게 갈았어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자갈을 자 신으셨습니까? 신으셨습니까? 자 임춘명 씨, 저 갑니다. 갑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신었어? 엄마 잠깐만. 자 엄마를 여기 다시 엄마 찾는 거 금지입니다. 아 우리 방송 엄마 찾는 거 금지예요. 운동.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이 두 형님이 부르면 어디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노래처럼 천생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러운 눈에 손 대지 마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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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켜. 장수 진행시켜. 한번 진행시켜. 와. 와. 와 근데 좋았어. 이 안차. 세지. 네. 두 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대명 씨도 부럽다 진짜. 부러워. 두 분 다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건강해지셔서 지금 혈색이 아예 바뀌었고요. 김대명 그리고 박병은 배우가 출연한 더러운 돈에 손 대지 마라.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이니까 종 훔쳐가시면 안 됩니다. 네. 박 배우님. 종 탐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저기 저희와 함께한 두 시간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런 상황으로 펼쳐질 줄 몰랐는데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매 순간 어디로 갈지. 네. 땀도 네. 나고 운동도 한 것 같고. 혈색이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불로장생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대명 배우님 어떠셨습니까? 네. 마이크 좀 빌려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렇게 끝이 이렇게 끝날 줄 전혀 몰랐죠, 형.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 네. 그 당분간 저 일단 저 재성 씨. 네. 오늘이나 내일 따로 만나서 얘기 한번. 재성 좀 저 죄송 바빠가지고. 야 재성아 너 내 전화 꼭 받아라. 두달 후에 뵙도록 그러니까. 해야 돼. 내 전화 피하지 마라. 여러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요. 끝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형님들의 불로장생을 꿈꾸며 안녕.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